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2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근교에서 우크라이나군 67명이 포로가 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키이우 공습 때 쇼핑몰에는 우크라이나 에메랄레스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쪽 마카리브에 대한 반격을 진행하여 마카리브를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스미 지역에서 러시아군 300명이 전투 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장비 70대를 들고 탈영했다고 합니다. 루안스크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소호25가 활약하는 모습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퍼붓는 영상입니다. 도네츠크 마리인카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박격포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TOS-1 브라티노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파괴시켰습니다. 미콜라이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리를 끊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난처하는 모습입니다. 콜라이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보병 이동 차량을 노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시위를 하는 시민을 포박하고 머리를 발로 걷어 차는 모습입니다. 헤르손에서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다른 영상입니다. 러시아군은 평화적 시위를 하는 헤르손 주민들에게 총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한 시민이 부상을 입은 모습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상점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탱크 제조사인 우랄 바곤자보드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부품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슬로바키아군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로바키아군은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사이버 공격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방어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명확한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인 콤소몰스크야 프라우다는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9,861명이고 11,15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몇 분 후에 그 부분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